안녕하세요. 소중대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단에서는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외부 공개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 확산에 기여하고자 교육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한 팀, 최우수상 두 팀, 우수상 다섯 팀으로 총 25명의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한동대 전전학부에서 3D 프린터 100번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유준상, 박은지, 김민수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 수상팀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으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 심화과정으로 재학 중인 17학번 유준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현재 3D 프린터 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김민수 형에게 3D 프린터 사용법을 배우고자 모였는데요. 마침 소프트웨어 교육 동영상 공모전 공고를 확인을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3D 프린터 사용법을 나누고자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동시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초심자의 입장으로 교육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게 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또 생소하지만 되게 유익하다는 3D 프린터라는 특이한 주제가 좀 이목을 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만든 이 교육 동영상이 다른 인터넷의 자료들보다 완성도나 그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도 우리 학교, 우리 학부에서 이제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보라는 면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이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 학생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 작지만 유익한 그런 팁들을 교육 동영상 공모전 참여를 통해서 많이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교육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맛보기로 교육 동영상 공모전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영상 일부분을 나누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에서 3D 프린터 100번 활용하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3D 프린터를 소개할 유준상, 박은지, 김민수라고 합니다. 3D 프린팅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위 사진들이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3D 모델링 툴을 이용하여 3D 모델을 제작해야 합니다. 제작을 하게 되면 확장자가 STL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어서 제작한 모델의 3D 프린터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인 G코드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만 하면 사실 끝입니다. 만들어진 G코드를 3D 프린터로 옮겨주기만 하면 필라멘트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세팅되고, 일정 시간 동안 필라멘트를 적층하여 해당 모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의 슬기로운 주문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전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동이를 따라 오늘도 슬기로운 전전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이는 오늘 가장 좋아하는 수업 OSS에서 CRUD를 만들어야 하는 팀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팀플을 하게 됐는데, 과연 한동이 잘할 수 있을까요? 한동이를 따라 가시죠. 팀플할 때에는 서로서로 배려하며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오는 것이 팀플 매너입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문제점이 생기면 혼자서 고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TN님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이를 한번 지켜봐 볼까요? 5 minutes later. 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에서 TN님께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TN님을 통해 과제와 수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TN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TN님을 적극 활용해서 슬기로운 전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한동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이 채널에는 교육 동영상 수상작들과 더불어 교수님과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교육 동영상, 컴퓨터 공학 공부 방법, 컴퓨터 공대 신입생들을 위한 지침 등 다양한 소식이 올라오고 있으니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다음은 매년 2학기에 열리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총 1,500만원의 상금으로 한동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 이 대회만을 기다려온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대회는 총 6개 분야로 1학년 자작 소프트웨어 공모전,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공모전, 소프트웨어 융합 연구 공모전, 인공지능 융목 대회,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경진 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품작 접수 기간이 2학기 5주차, 10월 3일 일요일에 마감되었는데요. 출품 마감 기간은 2학기 12주차, 11월 21일 일요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모전과 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발표 및 결선은 2학기 14주차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상식은 그주 12월 3일 금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멋진 결과물 만들어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비즈플로우와 한동대학교가 함께 주최하는 제2회 앱덱 컨테스트의 참가 신청이 9월 28일 마감되었습니다. 총 1,5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마련된 컨테스트로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접수 기간이 연장되었었다고 하네요. 이 대회에는 1인에서 3인 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및 앱덱의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면 됩니다. 1차 아이디어 제안서와 2차 결과물 제출 후 3차 최종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최종 발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앱덱을 사용해보지 않아 생소해서 참가 신청을 망설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아 금방 익힐 수 있고 비즈니스 컴퓨팅 학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음 기회에 꼭 참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중대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 소식입니다. 이 공모전은 21년 국내외 현장 실습, 교육봉사단, 전공 캠프 및 소중대 주관 프로그램을 참가한 전산전자공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10월 4일 월요일 자정에 제출 기한이 마감되었습니다. 총 300만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수상작의 경우 마일리지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성된 후기를 사용해 홍보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추후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후기를 작성하면 상금도 타고 도움도 주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배워서 남주자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2021년도 가을학기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 소식입니다. 한동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는 포항시의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과 교육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이썬, 아두이노, 엔트리, 스크래치 등 다양한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가을학기에는 각 학교별 4명씩 연일초등학교, 동지여자고등학교, 경주문화중학교, 그리고 경주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고 동지여고와 경주고는 두 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9월에서 10월 또는 11월에서 12월까지 총 7번에 걸쳐 총 24명의 한동대 학생이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을 통해 총 106명의 학생들이 코딩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회봉사과목 학점 인정, 방문교육 시 활동비 지급,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신청기간 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서 알려드린 다양하고 의미 있는 소중대 프로그램들, 혹시 신청을 놓치진 않으셨나요? 소중대에서 제공하는 활동과 혜택들 놓치지 않기 위해 히즈넷과 전산전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꼭 기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중간고사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응원하겠습니다. 건강도 성적도 모두 챙기는 든든한 10월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